결혼을 하게 됐다고요. 오? 아, 술 때문에 결혼. 저분이 이제 애주가시죠? 예. 아, 부럽다. 네, 저희가 처음에 만난 게 사실은 그 신랑의 지인과 저의 지인이 아는 사람을 소개팅 한 거예요. 네. 소개팅을 했는데 그때도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이제 신랑은 뭐 여배우가 그러니까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럴 줄 알았나 봐요. 근데 제가 시원한 맥주를 먹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이제 맥주를 먹다가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더 먹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좀 이렇게 아 그럴 때 있죠. 얘가 좋은 시간이에요. 얘가 잘 통했나 보네. 그때 사케를 먹죠 이제. 이렇게 한 게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. 그 말을... 되게 좀 아 되게 가식이 없고 사람이 좀 털털하구나 이렇게. 사케 먹죠 이랬는데 특정 제품을 언급해서 최소 30만 원 이상하는 뭐 구보다로 갑시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사케로 통칭했기 때문에 구보다 이러면 나를 베껴 먹으려고 뭐 이런 게 아니죠. 네. 저는 신랑이랑 되게 자주 마시는데 너무 좋네. 주에 몇 번 때려요? 주삼, 맥주는 주삼회 이상 먹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또. 맥주는 그냥 뭐 영화 보면서 이제. 주삼회. 사실 부부간에요. 술을 안 먹는 케이스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먹으면 옛날 얘기하면서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렇지. 그랬잖아. 너가 그래가지고 매일 싸우는 거야. 네. 아, 그러진 않죠. 그러진 않아. 그러니까. 그 술자리가 꽤 많이 있는데 예전 과거 얘기나 지금 뭐 문제 있는 이런 얘기들을 안 합니다. 그냥 단순하게 먹기. 유쾌하게. 굳이 바트를 집어넣으면서 또 이런저런 그래, 얘기를 그냥 해? 아우 아니야. 눈썹이 왜 그래?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. 지금 나온 것 같다. 차라리 과거 얘기가 낫지 않을까요? 야 오늘 싸우자. 그냥 간단한 얘기하는 거야. 그렇죠, 이런 그렇죠. 거야. 이런 얘기 하면 안 돼. 내가 그동안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.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아예 금기해야 돼요. 아니, 근데 박진희 씨가 술은 못 끊어도 주사는 끊었다고요? 아, 우는 주사가 있었어요. 아, 이거 좀 힘든데. 괜찮은데, 이거 큰일 났네. 아, 우는 주사 힘들어. 아니야, 더 최악이 뭔지 알아? 울면서 뛰어가는 거. 정말 내가 야, 그거는 진짜 울면서 뛰어가는 최악이야 최악. 옛날에 SNL 양평 MT 갔을 때 양평을 그렇게 뛰어다녔어. 어떡해. 근데 남자친구가 속이 썩어 먹었어. 그만 지내 너도. 아니 제가 술을 사실은 이제 집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20살 때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술이 빨리 먹는 속도전으로 좀 배우는 거. 예.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초반에는 술만 먹으면 그렇게 서러움이 폭발해가지고. 아이 때니까 또. 그렇고 막 울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같이 술 먹는 그 누군가가 저랑 똑같은 주사를 부리길래 아 이건 아니다. 내가 근데 언니랑 술 마시는 거야. 혹시 뛰어가는 거야? 있나요?